안녕하세요. 윤쌤입니다. 이번 시간은 휴대폰에 광고가 뜨는 문제가 자꾸 생겨요. 사실 대부분의 어플에서는, 앱에서는 광고가 들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대부분 무료로 어플을 설치하고 있잖아요. 앱을 설치하고 있는데 이런 개발자들은 광고를 삽입함으로써 그 광고 수익으로 이 개발비를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앱에는 광고가 들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기본 앱들에도 다 광고가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화면을 전체를 가린다거나 성인 광고가 뜬다거나 하는 등등의 불필요한 광고들이 떴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 참 걱정이 됩니다. 정상적인 앱에 정상적인 광고라면 사실은 그렇게 시야를 가리는 수준은 아니고요. 앱 속에 들어가야 그 하단이나 뭐 앱을 시작할 때, 앱을 중간쯤에 뜨는 그 정도 광고인데요. 이보다 더 심하다면 삭제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좀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추천드리는 앱은요. 고클린이라고 하는 앱입니다. 이 앱은 PC에서도 굉장히 가볍게 사용하는 앱인데요. 단점이라고 한다 그러면 좀 촌스러운 UI라고 할수 있겠네요. 그리고 평점도 사실 높지가 않아요. 그런데도 제 생각에는 가볍고 나쁘지 않게 설정할 수 있었습니다. 한번 같이 실행을 해보죠. 네, 저는 이 앱을 설치하겠습니다. 플레이스토어에 가셔서요. 고클린이라고 검색을 하겠습니다. 예. 고클린이라고 나온다고 맨 위에 있는 게 고클린이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광고예요, 얘는. 밑에 보시면 고클린. 광고 찾기, 데이터 사용량, 광고 포함. 얘도 광고가 있어요. 들어가 보시고 내용들을 쭉 보시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필요 없을 때는 삭제를 하고 쓸 때만 한 번씩 설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설치가 다 되셨으면 열기를 눌러 볼게요. 고클린은 기본적으로 앱을 관리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앱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으셔야 합니다. 확인을 눌러 주세요. 그리고 앱의 사용 시간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접근 권한이 설정이 되어 있으셔야 한대요. 그래서 설정하기 눌러서 두 번째 있는 고클린 사용 정보 접근 허용이라고 있죠. 고클린 선택하셔서 허용을 눌러 주시고요. 다시 되돌아 취소 버튼 눌러 보시면 취소 버튼을 계속 눌러 보시면 고클린으로 들어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인터페이스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상단에 보시면 사용 시간, 데이터, 사용 데이터. 지금 제가 설치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설치했기 때문에 이전 데이터가 없습니다. 저의 와이파이, 광고 찾기, 그리고 더보기, 설정 같은 것들, 버전 확인 가능하시고요. 저희는 이네 가지 중에서 광고 찾기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광고 찾기 안에는 오늘 사용된 앱, 광고 포함, 백그라운드 실행 앱 등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전에 설명해 드린 것처럼 대부분의 앱에는 크든 작든 광고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고클린에서도 바로 이렇게 하단 부분에 이것이 광고예요. 그래서 클릭해서 들어가면 보다 많은 비용이 고클린 개발자에게 들어가게 되겠죠. 먼저 오늘 사용된 앱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여기까지 오기까지 사용된 다양한 앱들을 보실 수 있는데요. 마지막에 사용한 곳이 설정이었어요. 조금 전에 제가 고클린 접근 허용하는 거 설정했었죠?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광고가 있든 없든 오늘 사용한 앱들을 최신 순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쭉 보셔서 여기서 먼저 광고를 찾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내 광고를 떴어요. 그럼 뜨자마자 일단 일로 오세요. 광고가 뜬 것을 확인하면 일단 일로 오세요. 오늘 사용된 앱을 보시고 나서 최근 사용된 앱을 확인하시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내가 켜지 않았는데 왜 최근 사용된 앱으로 되어 있지? 오른쪽에 델 버튼 눌러서 끄시면 됩니다. 두 번째, 광고 포함이라는 것을 보셔도 괜찮아요. 그러면 제가 설치되어 있는 앱 중에서 광고가 포함되어 있는 모든 앱을 보여주는데 여기 보시면 사용 횟수, 업데이트 날짜 이게 나오죠. 저는 분명히 켠 적이 없는데 사용 횟수가 떠요. 광고가 내가 조금 전본 광고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삭제하시면 돼요.
이쪽 보시면 돼요. 보면서 마지막으로 백그라운드 실행 앱을 보시면 됩니다. 현재 백그라운드에서 실행 중인 앱들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뭐 설정에 대한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마지막에 사용된 앱들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사용하지 않았는데 왜 백그라운드에 들어가 있지? 구글이나 삼성이나 이런 게안써 있는데 말이에요. 그리고 업데이트도 왜 이렇게 최근에 되어 있지? 라고 하는 것들을 보시면서 오른쪽에 삭제 버튼을 이용해서 이 앱을 삭제하시면 됩니다. 아마 오늘 사용된 앱, 광고 포함, 요두 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앱들을 확인하시고 관리하시면 손쉽게 광고가 떠 있는 앱을 찾아서 관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때로는 이 앱이 꼭 필요할 때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최근에 유행하는 가수의 노래를 자동적으로 플레이해주는 앱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앱들은 굉장히 큰 광고가 떠 있어요. 근데 내가 노래를 듣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감수해야 되는 그런 광고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광고를 감수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최소한 내가 이 광고가 왜 뜨는지 알게 되니까 조금 불안함을 덜 하면서 사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